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경교회와 성령의 기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희 시간 이제 함께 촬영합시다. 나의 삶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마 함께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 처소에서, 각 가정이나 또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한 감사한 일인지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삶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우신 비전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르려나이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자,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예배하지 않고 친구나 또는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동생이나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다면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예,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자, 오지 않았으면 했던 상황이 다시 오고야 말았어요. 유행성 질병이라는 것이 원래 1차 확산보다 2차, 3차 이렇게 확산될 때가 더 위험한 것인데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래요. 물론 지난 1차 때에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초기 대응이 좀 늦었던 탓에 생각보다 우리가 오랜 기간 자유롭지 못했었죠. 덕분에 저는 이제 난생 처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제작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10주가량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설령 상황이 심각하긴 하더라도 지난 경험을 발판 삼아서 이번에는 좀 즉각 대응했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끝나지 않을까 바라기는 8월달 안에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개인 방역에 신경 쓰면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마무리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잘 지내시길 바라고 지난번 때처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시다. 자, 그때까지 우리 모두들 파이팅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라의 등 모양이 이제 소뚜껑 생김새와 비슷해서 소뚜껑인 줄 알고 딱 만졌더니 갑자기 움직여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후에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해서 자라 등과 비슷하게 생긴 것만 보아도 깜짝 놀라게 된다라는 뜻의 속담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다가 우리가 급체하게 되면 그때의 기억 때문에 그 음식을 다시 먹는 것이 좀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쳐다도 보지도 않게 되는 것을 또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자, 이렇게 하나의 상황이나 또는 환경 같은 것이 고착화되면 그것을 뛰어넘거나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상당히 어렵죠. 비슷한 말로는 징크스라는 말을 이제 운동선수들은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트라우마나 징크스 같은 것이 있나요? 만약 그런 친구도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또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을 깨트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고 또 믿고 따르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함께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었는데 붙잡히시자마자 바로 도망치기나 하고, 심지어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죠. 더더군다나 마지막 이제 베드로가 저주의 말을 할 때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런 아주 민망한 또 당황스러운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었죠. 자,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리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다면 비록 예수님께서 죽고 없으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비록 예수님께서 죽고 없으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엮어서 그분의 뜻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열심히 작업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이런 말들은 꼭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돼,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굳이 하나의 신흥 종교를 만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나 랍비 같은 분으로 이렇게 여겼다면, 그렇게 고백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그런 인식이 여전히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죽고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계승하도록 해야 했던 것이에요. 뭐 탈무드 같은 책을 만들어도 좋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게 되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꼭꼭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 안에는 어떠한 감정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였다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살아나셔서 기쁘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이놈 하면서 우리들에게 실망했을 테니 이제 다른 제자를 찾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삼으시겠지, 이제 예수님과는 완전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자,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애초에 처음에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직업, 원래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도 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네 사람은 원래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디베리아 호수로 가게 되었어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장소인데,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그러했듯이 그들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때가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부활하신 지 이때 얼마 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뭐 고작 뭐 1, 2주 정도, 뭐 열흘에서 뭐 보름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도 참 재미있으신 것이 인생에서 그들에게 가장 설레었던 그 추억과 또 가장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을 동시에 이 만남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세 가지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 같이 생선을 구워 먹는 것,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시는 것. 자, 이것은 모두 지나간 과거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 던지고 다시 걷어올리고 그물 던지고 다시 걷어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가만 보면 좀 상당히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누군지도 이때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물을 던진 것이에요. 그러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알아차렸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또 가장 설레고 중요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땅에 올라갔더니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생선과 떡이 있는데 그 아래에 숯불이 놓여 있었어요.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을 생각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숯불과 모닥불은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나무에 똑같이 불타오르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들은 비슷했어. 그때의 생각, 그때의 그 상황들이 충분히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꿈에도 생각하기 싫었던, 가능하다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깊은 좌절감과 실패감에 부들부들, 내가 그랬었지 막 하면서 주마등처럼, 막 만화에서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때의 감정들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횟수와 똑같이 물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죽음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배신이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보면 그 직후에 베드로가 그 밖에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끝까지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던 것이죠.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골탕 먹이고 정죄하시는 것은 아닌가, 아, 참 예수님 너무하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의 상처, 그 깊은 패배감과 실패감이 치유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야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괜히 힘들게 숯불을 피우시고 또 그냥 뭐 세 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 상태 그대로 두었다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닥불과 숫자 3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격할 때마다 야 너 모닥불 하면서 또는 뭐 숫자 세 번 이렇게 그런 것들로 공격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숯불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고 세 번의 똑같은 질문 뒤에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는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기억을 지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의도는 베드로에게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자, 3년 전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나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수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과 상처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덮어두시는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 모두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그 실패의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뒤로 물러나거나 또는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더 구체적이거나 또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는 실패감과 또 깊은 좌절감과 또 실망에 어찌할 바 모르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주님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또 주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복음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정성스레 드린 그 예물을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또 교회에 와서 다 함께 예배드릴 때 그때 함께 내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복음 찬양 내게 있는 향유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드려진 손길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놀라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학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실패감과 좌절감과 또 열등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모든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